안녕하세요, 투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되게 시험기간이라 못 올리고 있었네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제가 키우는 개체들의 간단한 근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체는 바로 왕사슴벌레입니다. 요번에 이제 새롭게 입양한 개체인데, 논산 와이드 개체를 누드해서 이렇게 산란 많아서 우화시킨 개체라네요. 와, 근데 진짜 턱이 엄청 예쁩니다. 보시면 이렇게 턱이 되게 앞으로 쭉쭉 뻗어있고 얇은 형태를 띄고 있네요. 이 개체는 제가 또 누드를 해가지고 한번 후손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제가 분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산 채집 유충에서 단친 업적이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치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는 단치죠, 단치. 이렇게 턱이 짧은 개체가 한 마리가 나왔어요. 다른 개체는 턱이 좀 길게 나왔는데 이 개체는 유난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드 단치로 제가 따로 누드해볼 계획입니다. 와, 지금 봐도 엄청 짧네요. 크기는 좀 작아도 짧은 편이어서 제가 누드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제가 선물로 받은 바로 사우스 티테일이란 전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이거 검은색이면서 이렇게 좀 꼬리가 붉은 것이 특징인데 엄청 예쁘고요. 앞으로 제가 전갈 종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입양을 해서 제가 많이 키워볼 예정입니다. 특히 건개 전갈류가 제가 좀 끌리는데요. 뭐 사우스틱테일, 뭐 겐티리, 그리고 뭐 호텐토사 종류? 그 종류를 많이 입양해서 제가 키워볼 계획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개체는 바로 골덴니입니다. 제가 이게 스파이링? 그 1달 유치부터 되게 힘들게 키웠는데 엄청 조금 했어요. 그때 새끼손톱만 했을걸요, 그때? 근데 제가 꼬박꼬박 키우면서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자, 보시면 엄청 크게 자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크기가 됐네요. 와, 엄청 크진 않지만 적당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아직 암수 구별은 제가 못했고요. 일단은 계속 키워볼 계획입니다. 제 첫 번째 타란툴라이자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크게 키운 종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착이 가는 그런 종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욱 재밌고 더욱 멋진 그런 영상을 도와줄 계획인데요. 일단은 제가 채집 영상 위주로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저는 사육 영상, 산란해체 영상, 그리고 뭐 산란팀 영상, 채집물 정리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럼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